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일부 유력 후보들이 조용한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진 구의원 선거에서 소수 정당 후보들과 정치 신인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기업에 지방세 감면과 연구개발 지원 혜택을 주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에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후보자들은 사활을 걸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력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이용섭 캠프 선거운동원들이 상인들에게 질문을 건넵니다.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어머니? 뭐 하나라도 말씀해 주시면. 이상한 건 한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유세 차량 확성기나 율동단을 동원해 후보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신 유권자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듣겠다는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이라는 게 캠프의 설명입니다. 요란스러운 캠페인 대신 봉사와 소통 등 조용한 선거운동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 소음을 유발시키는 모든 선거운동을 이제 배제를 시키고 이렇게 시민들과 직접 접근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성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민주당 송갑석 캠프도 조용한 선거운동을 지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하루 송 후보의 일정은 민주당 다른 후보 지원 유세와 주민들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기본적인 선거운동 기조는 조용한 선거입니다. 조용한 선거고 또 6.13 지방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급 우리 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그런 조용한 선거 기조이기 때문에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구도 속에 선거가 싱겁게 진행되다 보니 이런 조용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겁니다. 문제는 유력 후보들의 이 같은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행보가 TV 토론의 장에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언론사, 방송사에서 오늘처럼 이런 대담이나 인터뷰가 참 많습니다. 유권자도 만나야 되고.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법정 토론회만 참석할 뿐 방송사들이 마련하는 초청 토론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건 오만한 태도라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 쟁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 한 10번을 해도 부족해요. 근데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이 될 사람인데 도지사가 될 사람인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니까 좀 더 많이 토론을 하고 또 정책을 검증을 받아야지만 이른바 유력 후보들의 조용한 선거운동이 실제 투표장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지역 구의원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는 후보들이 말 그대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3, 4인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소수 정당 후보와 정치 신인들도 열심히만 뛰면 당선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계성 기자입니다. 나이 지긋한 유권자들이 경로당에 모여 선거 공보물을 펼치고 후보들의 공약과 인물됨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정당에서 누가 나왔는지 공보물에 소개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초의원 선거만큼은 낯익은 얼굴과 이름에 마음이 끌립니다. 주민들의 사정을 헤아려 일 잘하는 동네 일꾼을 뽑는 게 낫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당을 떠나서 이렇게 일을 잘할 사람들, 그걸 만족하게 생각해요. 일 잘할 사람 뽑으면. 몇 사람은 주변만 위해서 하던 사람이 있어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는 좀 이제 배제시키는 것이 좋겠어요. 올해 지방선거부터 4명의 구의원을 뽑는 광주 광산구 가선거구. 무려 9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득표율 4위권에 들기 위해서 선거 초반부터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유권자를 찾아다니며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통해서 파고들어야 그만큼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광주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3인이나 4인을 뽑는 선거구는 무려 17곳. 그만큼 소수 정당 후보나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풀뿌리 기초의회가 단체장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느냐는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자 절기 망종입니다. 농가에서는 보리를 베고 모내기를 하는 한창 바쁜 시기인데요. 오늘 불볕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광주가 3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요. 나주도 30도, 장성 29도로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더위로 인해 오늘 불쾌지수도 높아서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되도록 야외 활동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오늘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 잘 가려주셔야겠습니다. 또 곳곳에는 오늘 오존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늘 아침 또 다시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짙은 안개가 곳곳에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가 19.8도, 장성 18.7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영광이 27도, 담양 29도, 화수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6도, 강진과 장흥 28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가 30도, 순천과 광양은 2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용했던 ARS 지지 호소를 두고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들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김영록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김영록 후보는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치러진 민주당 전남지사 1차 경선을 앞두고 김영록 후보가 사용한 육성 녹음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전화투표가 실시됩니다. 문재인 정부 농식품부 장관과 18, 19대 국회의원 출신의 김영록 후보를 꼭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는 후보가 직접 녹음해 수십만 명의 선거 구민에게 무차별 살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김영록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지를 호소하는 녹음 등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음성 녹음 파일을 수십만의 선거구민 유권자에게 살포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심각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입니다. 민중당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도 기자회견을 통해 두 달 전 고발됐는데도 검찰과 선관위가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록 후보 측은 선관위의 문의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진행했다며 당내 경선 과정에 있었던 일을 새삼 문제 삼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전남도 선관위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체 조사 대신 민영삼 후보가 제출한 고발 내용을 검찰에 곧바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한 달여 동안 도내에서 70여 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며 위반 유형별로 보면 기부 행위가 45건, 인쇄물 40건, 문자메시지 39건 등의 순으로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지금까지 적발사항 31건을 고발 조치하고 공정선거를 위해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에너지밸리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에너지밸리 특별법 시행령은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중에 특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지방세 감면 그리고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기업 유치는 물론 에너지밸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기억하실 겁니다. 촛불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군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백남기 농민에게 직접 물대포를 쏜 살수용은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받았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직사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10달 만에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는 당시 시위가 과열된 상황에서 구전청장이 사고 현장 쪽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워 살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받은 신윤균 전 서울청 제4기동단장은 벌금 1천만 원,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살수한 한모 경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 경장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수 요원들이 당시 상황이 긴박하지 않았는데도 강한 살수압으로 살수를 지속했고 신 전 단장은 이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운수청장이 시위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현장 지휘관에게 무전으로 직접 살수를 지시하고 독려해 무죄를 납득하기 앞서 검찰은 구운수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3년, 신윤균 전 단장에게 금고 2년, 살수 요원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면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40여 명은 어제 연석회의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촉구할 것인지 그리고 특별조사단이 확보된 410개 파일의 전체 공개를 요구할 것인지 등을 놓고 찬반 의견을 나눴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도 내일 판사 10여 명이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 각 판사회의의 입장은 오는 11일 법관 대표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어제는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영산강 북산부를 개방한 지 1년여쯤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시민단체들은 보호 개방 이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축산보호는 작년 6월 그리고 승천보호는 작년 10월에 단계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당시 보호를 열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영산강이 보호를 설치한 이후로 녹조 라떼라고 불릴 만큼 수질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네. 네. 영산강과 같은 수심이 낮은 하천에 보호를 설치하는 것은 거의 댐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토목 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 사업이 벌어졌는데요. 이걸 통해서 보호가 설치되었고 보호를 완공 이후에 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보호를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행사였습니다. 작년에. 처음에는 죽산보만 개방을 했고요. 그런데 녹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천보까지 보를 개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시민사회에서는 현재 영산강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일부 구간에서 유속이 회복되었고요. 모래톱이 생겨났고 하천의 생태 환경이 회복 중입니다. 또한 이 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다양한 생물 서식지가 다시 복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부가 계속적으로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올 말, 1년이 되는 올 말에 보호 전면적인 개방 문제라든가 보호 존폐 문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요소도 있긴 하겠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숨은 개방으로 일정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구조물이 아직도 그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 이전 내 유속이 회복되고 있지 못한 것이 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보호 주변에 퇴적물이 쌓이고 있고 또한 흐르지 못한 부분에서 밑에 강 바닥에서는 썩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하천의 연속성이 끊기다 보니까 생물이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왕복의 일정한 한계도 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보호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영산강은 참고로 홍수가 없었고요. 홍수 조절 기능을 제대로 했었고요. 네. 또는 물 부족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호가 해체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보호만 해체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영산강을 좀 살펴보면요. 영산강 총 길이가 115.5km이고요. 유역 면적이 3,371제곱미터입니다. 지류를 따져보면 광주천, 황룡강, 지석천, 고막원천, 한평천 등이 있습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본류의 영산강 본류에 있어서는
보호가 해체되어야 되고 지류와 유효권에 대해서는 함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량과 관련돼서는 국토해양, 국토교통부가 관리를 했었고요. 수질과 관련돼서는, 수질과 관련돼서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이원적인 체계였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지류와 관련돼서는 대책은 없나 보네요, 아직? 대책은 없다기보다는 총체적인 대책이 없는 거죠. 아,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난 6월 5일에 국무의 결정을 통해 가지고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던 홍수 조절 기능이라든가 물 정책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환경부로 전체적으로 통합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태적이고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 소속으로 전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보호 개방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교육 여건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교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수습 계획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만 따지는 정책이라며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총학생회는 또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과밀 학급이 존재하지만 농어촌 지역 학교는 열악한 교육 여건 탓에 학생들이 떠나고 있다며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인 의료원에서 선배 간호사가 후배를 괴롭히는 이른바 태움이 있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강진의료원 지부는 간호 책임자 A씨가 수년 동안 후배들에게 폭언과 부당 업무 지시 등을 일삼아왔지만 병원장이 이를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해 이를 키웠다며 관련자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강진 의료원의 태움 논란은 피해 간호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잇따라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고 전라남도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섬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도시에 비해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발명체험 한마당이 섬으로 직접 찾아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배를 타지 않고서는 닿을 수 없는 전남 신안군의 최북단섬 임자도. 이 섬에 사는 170여 명의 초중학생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구슬이 가장 늦게 내려오도록 장애물 있는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창의력 과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낙도 학생들에게도 발명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릴레이 발명 체험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좀 이게 어려웠어요. 그래도 친구들이랑 해서 잘 도와주니까 잘 했던 것 같아요. 섬에서는 흔치 않은 기회여서 발명 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진로를 탐색하는 특강에는 학부모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획일화되는 교육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를 장난치고 만들 때도 예전에는 이제 말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했었는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아이로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진동 로봇, 비행기 만들기 등 18개의 창의력 부스가 운영돼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이런 체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창의성과 또 도전 정신,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험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인 섬 지역 창의 인재 30명은 다음 달 대전에서 열리는 발명 교육 여름 캠프에 초청받는 행운도 얻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3루도입니다. 로하스 홈 성공.
범에 김선빈이 빨랐습니다. 오프에서 센터 쪽 떴습니다. 중결수 뒤로, 로아스 뒤로 함장 때리고 떨어집니다. 주자 3명을 모두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최영우의 싹쓸이 루타. 김준찬의 타구 다시 왼쪽 루타하고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담장 넘었습니다. 김준찬의 시즌 9호. 이범호의 타구 좌중간 높게 담장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스도 오늘 경기 10득점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부가 있었고요. 버나디나의 타구 센터 쪽 함장 직접 때립니다. 이명기 3루 돌아 홈을 노립니다. 공 홈 옵니다. 이명기가 빠르게 홈에 도착했습니다. 버나디나 적시 2루타. 스코어 11-2. 오는 9월에 개막하는 광주 비엔날레 위성전시가 시민회관과 무각사 등지에서 열립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비엔날레 위성 프로젝트인 파빌리온 프로젝트 참여작가와 전시 공간을 확정 짓고 세부 전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 현대미술관 전시관인 빨레드 도쿄는 광주 시민회관에서 기획 작품을 선보이고 핀란드와 한국 작가 5명은 무각사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해외 미술관의 작품을 광주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신진 작가와 지역 작가의 작품을 해외 미술관에 전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담양군수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가 오늘 저녁 6시 25분 광주 MBC에서 방송됩니다. 담양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오늘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최형식 후보와 바른미래당 강승환 후보가 토론을 펼치고 무소속 신동호 후보와 김현석 후보 그리고 전정철 후보가 합동설명연설회를 통해서 정책 대결을 펼칩니다. 오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과 무용극 공연, 시네마 토크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특히 무용극 가족은 현대인의 다양한 욕망을 발레와 현대무용, 재즈 연주 등으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극장 2에서 오후 4시와 7시에 공연됩니다. 또 나비 조형물이 있는 음악 분수와 안개 분수, 이색적인 그늘막도 상시 운영됩니다. 광주 전남 주요 관광지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철도 자유여행 티켓이 출시됐습니다. 전라도 하나로 패스인데요. 코레일 추천 코스를 이용하면 관광지나 숙박시설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선착순으로 천연 염색 손수건도 제공됩니다. 대한민국 연극제의 광주 대표로 출전한 연극 아버지와 나와 홍매화가 오는 9일까지 예술극장 통해서 공연됩니다. 작품은 죽음을 앞둔 아버지와 이별을 준비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연출을 맡은 오설균 씨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모든 이와 나누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전시가 의제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말하다 전인데요. 자연과 인간의 공존 등을 주제로 한국 작가 4명과 중국 작가 4명이 제작한 작품 3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자 절기 망종입니다. 농가에서는 보리를 베고 모내기를 하는 아주 바쁜 시기인데요. 오늘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이 3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나주도 30도, 장성 29도로 대부분 지역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더위로 인해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오늘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야외활동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아서 오늘 모자나 양산으로 햇빛
햇볕 잘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곳곳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늘 아침 또다시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가 19.8도, 영광이 19.5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장성과 담양 29도, 나주 화수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6도, 영암 29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30도, 순천과 광양은 29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당분간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낮 기온 30도 안팎을 유지하겠고요. 일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